안녕하세요, 월드팩트리 박성우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님하고 김준성 대표님하고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이 뭐죠? 이 제품은 파티어라고 로봇 관절을 이용한 춤추는 조명 스피커라고 합니다. 기존에 클럽 조명이 없었어요. 무빙 라이트가. 그거를 같이 음압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 음압 비트에 맞게끔 이 로봇 관절이 움직여서 마치 춤추는 듯하게 움직일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게 완전히 개발된 건 아니라서 모터를 좀 바꾸는 지금 상황에서 기존에는 막 음악에 맞게 춤을 췄는데 지금은 패턴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음주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네, 맞습니다. 코티가 많아지니까 기존 제품은 다이나믹한 분위기를 못 만들었어요. 네. 어떤 곳에서는 이거를 카바이라고 표현하죠. 젊은이들의 그 마음에 맞게 움직이거나 뭐 단순한 패턴으로 재미없게 그러다 보니까 춤을 추기도 어렵고. 근데 기존 제품들 같은 게 여기서 위에서 그냥 돌아가는 형태가 네 그냥 단순하게 그만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시연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왔다리야 왔다리야 하네요. 뭐 속도에 맞게 가만히 거치도 되고 음악하고 연동이 되는 건가요? 음악에 연동을 하게끔은 전에 이제 시작품에서는 가능했는데 요즘에 이제 BADC 모터 짐벌 다들 사용하시죠? 짐벌 사용할 때 수평을 맞춰줘. 그 모터는 소리가 안 나요. 기어 자체가 소음을 만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력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그래서 브러쉬가 안에 브러쉬가 없다라는 이게 보니까 이게 기어가 없고 자석으로 뭔가 착착 붙는 듯한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납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소음을 좀 줄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게 소리에 반응하는 게 밀어버리다 보니까 네. 좀 소리를 키워야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네, 소리 한번 켜보시죠. 역시 분위기 좀 내보시니까 위에 불을 안 되네요. 아까 같이 이게 아까 모터를 좀 움직이다 보니까 접선이 좀 안 들거리고 소리 이게 좀 들깜빡거리긴 했는데 이게 아직 이거를... 프로토타입인 거죠? 네, 이게 아직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아직 프로토타입이라서 아까 불빛이 계속 나오면 좋을 텐데 이게 좀 꺼졌다 켜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직 프로토타입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네. 여기서 에러가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디버깅을 해서 빠른 속도로 자기 위치 찾고 빨리 움직이는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얼마 정도 아닙니까? 지금은 한 소비자 가격으로 21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21만원? 네네. 그리고 킥스타터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래 킥스타터에?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킥스타터에 한번 거기서 99달러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저렴하게? 네, 많이 저렴하게끔 제공하고 있고요. 사운드를 위해서 뭐 바닥도 이렇게 파져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운드가 넓게 네. 더 잘 퍼지게끔 나팔 형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퍼질 수 있으니까 클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티를 더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음악에 맞는 분위기로 조명을 낄 수가 있습니다. 이 위러블로 국한되지 않고 구매를 하게 된다면 옵셔널하게 제너럴 무드 등 일반 스탠드 등을 여기에 올려서 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병 등 그 잠잘 때 쓰는 뭐 취침 등? 스타 무드 등 스타 무드 등 클럽처럼 재미를 주기 위해서 신호 등 아이디어로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랜덤하게 할 수 있고요. LED 라이트죠?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이크 센서가 시중에 파는 미러블입니다. 시중에 파는 걸 그냥 여기다 꽂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보니까 마이크 센서가 있어서 음악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센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시장성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나가서 좀 냉정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형상이나 이런 걸 봐서는 다 기술력을 많이 넣어서 잘 만들어진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킥스타터에 그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쪽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좀 더 빨리 멀리 얻도록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킥스타터를 QR코드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QR코드 여기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한번 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RNS 김준성 대표님 제품인 그 파티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잠깐 바쁘셔가지고 다녀왔는데
지금까지 저는 월드팩토리의 박서우였습니다. 네, 최하나였습니다. 네, 김준성이었습니다.